저는 지금 현재 그 잠실 근처의 건설업 회사에서 공무 업무를 보고 있는 직장인이며, 천골의 책을 읽고 이번에 그 세상을 이끄는 상위 1%의 비밀 독서법을 쓴 저자 최희주입니다. 그럼 이제 공무 업무라는 건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제 이거 이제 건설업 쪽에서 그 사용하는 직책 업무인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입찰도 보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CAD 도면도 출력해서 길이도 재고, 그다음에 이제 기성 관리, 그다음에 이제 그 원화 도급 계약 관리, 예, 그리고 이제 뭐 원가 정산도 현장별 이제 그뭐 수익이 났나 마이너스 이제 손실이 났나 그런 것들 이제 원가 정산도 뽑고 그렇습니다. 그 이제 1000권의 책을 읽으셨다고 했잖아요. 그 이거 언제부터 독서를 이렇게 본격적으로 하신 거예요? 아, 이제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이제 그 선생님의 영향으로 책을 읽어야 이제 그 훌륭한 사람이 될수 있다는 그런 선생님의 그게 이제 한 4학년 때 초등학교 근데 이제 그게 각인이 됐던 것 같아요. 어린 마음에 저희 부모님이 뭐 책을 읽어서가 아니라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가 그 훌륭한 사람이 될수 있다고 한 거에 이제 그 마음에 꽂혀가지고 항상 이제 그 제가 아, 책을 읽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 계속 책을 뭐 어렸을 때는 그냥 취미식으로 읽었고 제가 이제 그 사회에 나와서 이제 한 10년 전 제가 이제 막 치열하게 읽었던 시기는 그 시크릿 한참 시크릿이 나와가지고 막 형은 이상하고 막 열풍이 일었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계속 그 영성학, 형 이상학, 그다음에 경제학, 그다음에 성공학 이렇게 다방면적으로 이렇게 꼬리물기 독서법식으로 그렇게 이제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독서법 책을 쓰게 된뭐 특별한 뭐 계기가 있으신가요? 아, 이제 독서법은 이제 저가 이제 주변에서 책을 제가 많이 읽는 것을 보고 책을 한번 써보라고 해서 이제 그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책을 언젠간 한번 책을 나도 쓰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뭐냐 잠실 근처 그 이상민 작가님 그책 쓰기 연구소를 가서 저 이제 인터뷰를 했거든요. 제가 이제 실은 마음속에는 나눔이나 베품, 그 부모님의 영향으로 나눔 베품 그런 거, 뭐 긍정적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책을 이렇게 쓰고 싶다고 하니까 그 이상민 작가님이 이제 저를 한 2시간 정도 인터뷰하시더니 책을 많이 읽은 내공이 있으니까 그 세상에 있는 모든 독서법을 한 큐에 좀 이렇게 한 권에 모두 담아가지고 한번 써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제 세상에 있는 모든 독서법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맞아요. 진짜. 쓰게 근데 됐습니다. 책에 진짜 독서법 뭐 붙은 것들 다 진짜 수없이 많은 종류 다 있더라고요. 저도 뭐 독서법에 대한 책도 많이 읽고 책도 많이 읽었지만 제가 처음 보는 독서법도 있었고, 그래서 참 좋았어요, 사실. 아, 책을 이렇게 좀 읽는 방법이 다양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 책의 메리트가 뭐냐면 다른 독서법 책에서도 많이 그 독서법을 많이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이제 제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편화되지 않은 독서법도 맞아요, 맞아요. 길게 그 많이 통용적인 자세하게. 자세하게 똑같은 그 사이즈 그 분량으로 써서 아마 그게 제가 처음이었다고 이상 작가님은 그렇게 제 맞아요. 책에 메리트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일단 작가님 이제 1000권의 책을 읽었잖아요. 사실 우리나라 그 연평균 독서량 보면은 뭐한 달에 한 권도 안 읽더라고요, 거의.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런 책을 안 읽으시는 분들이 항상 궁금해하는 게아뭐 그래서 책을 읽어서 삶이 바뀌었냐? 이거 항상 물어보시거든요. 작가님은 이제 독서가 작가님 삶을 좀 바꿨나요? 저는 바꾸기 위해서 책을 썼어요. 아, 바꾸기 위해서? 네. 근데 이제 제가 책을 쓰고 나니까 정말 그책 쓰기 전과 후가
와, 비교 불가할 정도로 저는 모든 사람들도 네. 제가 책을 쓴과 동시에 네. 그 새로운 사람들로 다 세팅이 되는 것 같고 네네네. 그다음에 저는 이제 그 와, 내가 정말 처럼 문이랑 같이 식사를 할 수 있을까 했던 그런 분들도 제가 네. 이제 책을 이렇게 천권의 책을 읽고 네. 결과물을 냈다는 이유로 저를 참 많이 이렇게 훌륭하다고 칭찬해 주시고 치하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시간도 그분들도 다 바쁜 사람들이거든요. 그쵸, 그쵸. 근데 이제 그분들도 이렇게 만나서 조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이렇게 도움되는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뭐 작가님이 책에서 이제 독서가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최고의 수단이다. 그러니까 내가 삶을 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싶을 때 이 독서만큼 좋은 게 없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조금 더 좀 소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우리가 누구나 이렇게 네. 더 지금보다 나아진 상황을 그 원하고 또 각자 그 자기가 소망하는 꿈들도 있을 텐데 네. 어느 책에서 제가 봤던 글이 생각이 나요. 그 우리가 성공할 수 없는 이유는 내 주위에 성공한 사람이 없어서. 맞아요, 맞아요. 네. 그걸 보고 우리가 그 어떤 성공,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저분 어떻게 해서 저렇게 성공을 했던 그런 거를 같은 그 가까이서 보면 네. 저도 이제 그게 흡수가 되잖아요. 에너지적으로 이렇게 같이. 근데 이제 우리 주위에 그런 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할 수 없다. 근데 그 20%, 그러니까 파레토의 법칙처럼 80대 네. 20% 프로의 그 성공인들은 숨어 있어요. 솔직히 우리 주변에는 없어요. 일반 이렇게 일상생활에. 그래서 그 독서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 성공인을 만나기가 어려우니까. 그리고 이제 일단은 뭐 제가 이렇게 성공했을 때는 그런 분을 만나기가 더 쉽겠지만 제가 성공 이렇게 결과물을 내놓지 않았을 때는 제가 뭐 그분들하고 이렇게 뭐 식사를 한다고 해도 네. 그분들은 더 바쁘고 더 그 상위 분들을 만나야 되니까 네. 저한테 시간 대략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책 속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정재승 그 내과학자분이랄까 네. 뭐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 되게 의식 그러니까 책으로서 보면 정말 몇천 권의 책을 읽고 의식이 변화되는 사람들의 막 책을 쓴 게 또 있잖아요. 물론 네. 이제 가볍게 자기계발서도 쓴 책도 있지만 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를 항상 마음에 두고 읽었던 것 같아요. 좀 책이 어렵더라도 이렇게 책을 많이 읽으신 내과학자분이 쓴 책은 뭔가 이렇게 제가 읽으면서 그분과 이렇게 뭐냐 내가 이렇게 에너지적으로 공명이 되고 저한테 이렇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그 책을 이렇게 많이 그 일부러 의도해서 그런 훌륭한 분들의 책을 이렇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마 이 책을 그 굳이 제가 그 일반 현실에서 성공자들을 못 만났더라도 그쵸. 책을 통해서 그분들의 그 영향 사상 그런 생각들을 같이 교류를 함으로써 저도 그렇게 그런 훌륭한 분들이나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디딤돌이 됐던 것 같아요. 독서가.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뭐 성공한 사람들 주변에서 사실 뭐 만나기 쉽지 않잖아요. 진짜 네. 뭐 돈 엄청나게 많이 가진 사람들을 저도 주변에서 사실 잘 없고 네. 이런 사람들의 뭔가 생각이나 뭐 가치관이나 뭐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만나지 않고도 책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책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좋은 수단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이제 독서를 하실 때 목표를 정하고 읽으시나요? 이제 저 같은 네. 경우에는 네. 제가 책 내용에도 썼었는데요. 네, 네. 무조건 이제 하루에 한 권 읽으면 좋겠지만 제가 이제 잠실 출퇴근을 하면서 네. 이제 가벼운 내용의 가벼운 책들은 네. 출퇴근하면서 거진 한 권 읽을 때도 있고 이제 그 내용이 조금 이렇게 어려운 책이나 두꺼운 책은 이제 그 뭐냐 그 하루에 그러니까 다 못 읽잖아요. 네. 일일 일독하면 좋겠지만 네, 네. 일단 명제는 그런 생각을 하고 네. 하루에 그러니까 한 권을 못 읽더라도 어찌든지 간에 책은 꼭 진짜 무슨 일이 있어도 네.
책은 이게 뭐 단 몇 페이지라도 책을 읽어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하고, 그러니까 맨날 매일 책을 그렇게 들여다보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세네 권은 읽어야 되겠다. 그 만약에 그걸 못 채웠을 경우에는 네. 주말에 그 도서관을 가가지고 네. 어찌든지 간에 채우려고 노력을 해요. 도서관에 가서라도 그 책을 꼭 권수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정하고 읽으면 그런 성취감 같은 거가 그 한 권씩 읽었을 때 그런 성취감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럼 작가님은 그 책의 그 독서의 목표를 정하실 때 이게 뭐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거든요. 뭐 하나는 뭐 책 페이지 수나 권수 네. 내가 뭐 하루에 한 권 읽는다든지 뭐 이틀 한 권 읽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내가 그냥 하루에 두 시간씩 책을 읽겠다라든지 어떤 쪽을 더 선호하시나요? 근데 저는 이제 이제 책을 이렇게 네. 읽다 보면 이제 네. 유도리 있게 뭐 제가 읽어서 이렇게 재미있는 책은 네. 한 두 시간이면 그냥 몰입해서 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네. 그 뭐냐 페이지 수보다는 저는 좀 시간을 정하고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 시간대나 뭐 출퇴근 시간대 못 읽었던 책은 새벽 좀 이른 시간에 네. 그 출근하기 전에 좀 뭐 30분이라도 읽는다든가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네. 책을 항상 저 스스로의 이로겠지만 네. 아 나는 항상 책을 보는 사람이다. 그렇게 제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약속하고 싶어서 그렇게 읽는 것 같아요. 그 책을 읽은 만큼 성과를 내야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서 말한 성과라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제 제가 한 천 권의 네. 책을 읽었는데 네. 제가 만약에 천 권의 책을 읽고 네. 아무 결과물을 내놓지 않았더라면 네. 어떻게 보면 그 지식이 숨어있는 지식이잖아요. 뭔가 이렇게 제가 그거에 대해서 책을 읽고 도움을 받고 이렇게 지식을 얻었다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실은 얻었으면 내놔야 되는 나눔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과 좀 이렇게 비슷한 상황이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저도 책을 보고 이제 천 권의 책을 읽었기 때문에 네. 뭔가 그 결과물을 내놓고 이 책을 통해서 네. 이제 또 다른 사람들도 아 독서를 해야겠다 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이제 저는 제가 그 책을 읽은 어떻게 보면 그 결과물의 한 부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뭐 책을 만약에 읽고 더 좋은 회사에 스카웃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좀 이렇게 CEO가 예를 들어 책 읽는 사람을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본인이 안 읽더라도. 네. 그래서 뭐 이제 급여 같은 것도 이제 뭐 더 이렇게 뭐 이렇게 수입이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는 이제 저희 집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나눔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오, 예. 더 이렇게 사회에 더 제가 뭐 다른 단체 많잖아요. 네네 그렇죠. 월드비전이 그런 필요한 곳에 얼마 정도 이렇게 기부도 하고 그래서 책을 읽었으면은 읽는 것으로 이렇게 아무것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으면 죽어 있는 지식인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책을 읽었으면 뭐 결과물 저처럼 이렇게 책을 네. 출간하면 뭐 더없이 좋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책을 통해서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해서 뭐 더 이렇게 뭐 물질 그런 부도 많이 들어오면 그것도 이제 또 나눔하고 좀 그런 의미로 이제 성과를 내야 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럼 이제 좀 본격적으로 그 작가님이 이제 이번 책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차별점으로 이제 내세워 주신 독서법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네. 일단은 책을 좀 이제 읽으려는 의지를 가지신 분들, 의욕을 가지신 분들이 가장 먼저 관심을 갖는 게 속독법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책을 읽고 싶은 거죠. 네, 이 속독법이 뭔지부터 한번 소개해 주시고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궁금해요.
이제 속독 같은 경우에는요. 네. 이제 저도 책을 읽으면서 처음부터 속독은 이제 빠르게 읽는 거거든요. 네네. 빠르게 읽다 보면 많은 책을 읽게 돼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두 개는 어떤 실과 바늘처럼 속독을 하게 되면 다양한 책 다독을 할 수 있는 건데 네. 사람들이 이제 욕심을 내는 거잖아요. 그쵸. 많이 막 읽고 싶다. 속독 빠르게.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속독 막 그런 빨리 읽는 책. 빨리 이렇게 그 책에 그런 게 뭐냐 프로그램도 생기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일단은 그 속독을 처음 읽는 사람들은 네. 속독의 의미를 두는 것보다 일단 그 책을 일단은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먼저 하시고 예, 책을 이제 읽다 보면 속독은 네. 솔직히 자동으로 따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빨라지죠 점점. 예, 저도 네. 처음에 책 한 권 읽는데 막 5시간 글에 걸렸어요. 근데 이제 책을 어느 순간 쭉 읽다 보면 안 빨라지고 싶어도 빨라져요. 네, 네. 어느 때 이렇게 읽다 보면 한 2시간이면 한 권이 후다닥 맞아요, 읽혀져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악기를 느닷없이 막 잘 어디 배해나가서 연주하고 싶다. 그 의견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속독을 어떻게 하면 빨리 읽을 수 있다 물어보는 거는 네네네. 그냥 책을 열심히 그냥 꾸준히 읽다 보면 네. 속독은 자동으로 빠르게 됩니다. 제 경험상 그래요. 저도 처음에는 정말 느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네. 하다 보면 속독도 빠르고 굳이 또 책을 뭐 빨리 읽는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빨리 읽어야 될 책도 있고 네. 또 천천히 네. 네, 곱씹으면서 읽어야 될 책도 있고 하니까 네. 굳이 그렇게 속독에 저는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어요. 일단 읽는 독서법이니까 설명을 썼긴 했지만 네. 속독에 너무 그렇게 네. 연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속독에 대해서 조금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신 게 이제 정독. 이건 정독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한 권의 책이랄까? 뭐, 그러니까 뭐, 너무 이제 양에 치중하지 말고, 좀 굉장히 생각을 하면서 이제 곱씹어보면서 읽어보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 정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정독은, 네. 제가 이제 그, 저도 이제 그 내용이 가볍거나, 이제 제가 이제 많이 그 관련된 책을 읽다 보면, 네. 중복된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빠르게 이제 그 속독으로, 읽는 책도 많고 근데 정독 같은 경우에는 경제 서적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네. 뭐 사다리 집킨가 뭐 그리고 뭐 코스모스 네, 갈세 이런 네. 거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빠르게 읽으면 뭔 내용인지 모르죠. 예, 몰라 그래요. 그래서 책 종류에 따라서 네. 이제 그 뭐 정독해야 될 책은 정독하고 네. 속독해야 될 책은 속독을 하는데 이제 정독 같은 경우에는 정독도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정독은 이제 집중해서 읽는 거잖아요. 집중해서 읽다 보니까 또 속도가 천천히 읽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절대 독서법에서 뭐 저는 장단점이라고 하고 썼지만 나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정독은 정말 네. 그 집중해서 자기가 그 습득해야 될 정보나 그런 그 학습 내용 같은 거는 당연히 정독을 해야 되죠. 네네. 그런 책을 갖다가 막 네. 무조건 읽어버린다고 해서 그게 읽고 나서 아무 남는 게 없다면 또 그것도 무의미하니까 정독도 그 나름대로 책에 따라서 좋은 독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네. 우리가 이제 뭐 다독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네. 이제 책을 많이 읽는다 했을 때 작가님이 생각하는 기준 그래도 이 정도는 읽어야 좀 책을 많이 읽는 것 같다 이런 거 혹시 있으신가요? 아 다독이요? 네 다독의 기준. 아 저는 이제 그 제 생각으로는 네네. 저도 이제 그 읽다 보니까 네네. 이제 그 서재에게 꽂히는 책이랑 네네. 막 많이 읽다 보니까 이제 은연중에 저도 권수가 그쵸 그쵸 예 아무래도 네, 그리고 또 사람들이 네. 책을 좀 읽으면 뭐 몇 권 읽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권수가 나오게 되는데 네. 저는 권수보다는 항상 그 책을 읽으려는 그런 마음 자세가 저는 가장 자세 좋다고 봐요. 왜냐면 항상 책 가방에다가 책을 가지고 다니고
하물며 뭐 저희는 이제 건설 회사니까 네네. 저희 이제 그 소장님들한테도 저도 그러거든요. 읽지 않더라도 책을 항상 손에 들고 다니라. 그냥 이렇게 뭐 잠깐 짬을 내서라도 네네. 이렇게 그냥 뭐 들어오는 포인트처럼 이렇게 단어가 들어오니까 언제든지 그러니까 책을 들고 해야 다녀야 된다. 읽을 태세를 마음가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 뭐 많이 읽는다 그런 건수보다는 항상 책을 읽어야 되겠다. 많이 읽어야 되겠다 생각하면 뭐 그게 쌓이고 쌓여서 많이 또 수량도 건수도 늘어나니까 굳이 뭐 막 건수 그 수량에 뭐 이렇게 의미를 두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다독가의 기준은 이제 책을 뭐 몇 권 이상 읽어야 이게 아니라 이제 그 항상 모습이 독서에 대한 사람은 책을 마음가짐. 읽는 사람이다. 언제 어디서든지 뭐 화장실이든 거실이든 아니면 뭐 식당에서든 뭐 출퇴근 줄 그 버스 기다리는 사이에서도 항상 손에 들고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마인드. 그게 저는 이제 그 많이 읽는 모습을 보일 때 그걸 이제 다독과 좀 연결하고 싶네요. 아, 작가님 그러면은 오늘도 가방하는 책이 있으신가요? 네, 있죠. 오늘 있는 책 어떤 책인가요?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제가 아까 사무실에서 오늘 제가 그 도서관에서 빌렸던 그 그리스인 졸업할 때 근데 제가 그게 오늘 여기 갖고 와야 되는데 오늘 저는 이제 제 책을 갖고 와서 여기 보여준다 생각해서 제가 지금 제 거 안에는 제 거 책과 그냥 얇은 책 유통의 비밀 21세기의 유통의 비밀 그다음에 호포노포노의 그 뭐냐 내면아이 내면아이 그 이렇게 조그만한 사이즈로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 책 안에 아마 세 권 내 것까지 네 권이 있어. 와. 이게 저렇게 무겁죠 가방. 제가 짊어지고 왔잖아요 그 이제 낭독 독서법. 이 낭독 독서법은 이제 그 책을 소리에서 읽는 걸 얘기하는 건가요? 아 이제 낭독은 이제 저도 책을 쓰면서 처음으로 낭독을 좀 해봤어요. 네네네. 그 정여울 씨 책의 낭독하는 즐거움인가? 이제 책을 쓰기 위해서 저도 이제 도전을 해봤는데요. 네네. 그 의외로 정말 매력 있는 독서법이었어요. 예. 제가 이제 스피치 학원을 다녔었거든요. 네네네네. 발음을 좋게 하기 위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주고 스피치 학원을 다녔는데 낭독 독서법을 하니까 굳이 스피치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낭독 독서법으로 충분히 내 발음 교정이 되고 그다음에 내 목소리를 내가 스스로 들으면서 교정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독서법 낭독 독서법은 이제 소리를 내서 읽는 독서법이잖아요. 우리가 그 옛날 그 우리 조상 옛날 그 서당에서 뭐 하늘 처음 따자면 그 소리에 내서 읽는 독서법도 좀 상통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낭독 독서법은 그 소리를 내서 내 귀로 눈으로 읽고 내 이 목소리를 통해서 다시 내 귀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억이 많이 남더라고요. 기억이 많이 남고 그 다음에 그 소리를 내기 때문에 잡념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그 매력에 빠져가지고 그리고 이제 제 목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는 되게 이렇게 이상하잖아요. 자기 목소리 처음 들었을 때 낯설죠 약간 낯설어가지고 근데 계속 하다 보면 아 제 목소리에서 또 이렇게 매력적인 거를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낭독 독서법이 의외로 저는 묘한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도 제가 기분이 조금 이렇게 다운되거나 했을 때는 소리 내서 책을 그냥 막 읽어요. 아 그럼 그럼 혹시 뭐 낭독 독서법을 뭐 하기 좋은 책의 유형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혹시 있나요? 그러니까 낭독은 솔직히 말해서 뭐 저기 그 뭐 경영학이랄까 그런 거는 낭독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나오는 책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 말고 저는 이제 낭독은 약간 그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낭독했던 책이 그 박노해 씨의 이번에 나온 그 이번에 나온 건 모르겠어요. 베스트셀러인데 제가 그 있어요. 시집 되게 두꺼웠는데 이게 별이 막 그려져 있고 정색 표지에 약간 그러니까 시적인 거를 낭독하면 정말 좋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제 제가 읽었던 거에 기준으로 하면 그 정여울 씨 거의 그 읽는 즐거움인가? 네. 아, 책 소리내어 읽는 즐거움이랄까? 그 다음에 또 마음을 울리는 책들이 따로 있어요. 자기 개발서 중에서도 네네네. 꼭 자기 개발을 위한 게 아니라 또 이렇게 마음 씻기 같은 네네. 그런 책들이 있으니까 네, 그런 책들을 좀 소리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 책은담도 저는 좀 이렇게 책은담 네, 아, 소리내서 예. 읽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의미를 알려고 하는 것보다는 네. 일단 낭독은 이렇게 목소리와 그다음 이렇게 내 귀로 듣는 거니까 약간 색다르게 하고 싶을 때 낭독 독서법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슬로우 리딩이라는 거는 뭐예요? 아 이제 슬로우 리딩 독서법은 네. 진짜 말 그 단어 그대로 네. 느리게 이제 네. 달팽이처럼 읽는 독서법인데요. 네, 네. 그 슬로우 리딩은 네. 우리가 이제 책을 한 권 네. 읽어야 될 그 책을 이렇게 선택했을 때 그 책을 그냥 이렇게 막 읽어나가는 게 아니라 그 책에 어떻게 해서 이 책이 쓰여졌으며 작가까지 다 파악하면서 그 다음에 그 뭐 단어랄까 네. 아니면 뭐 거기에 뭐 동네가 나오면 실은 동네까지도 다 답사를 하는 거예요. 슬로우 리딩은 뭐 전라도 어디에 내장산이 나왔다 하려면 내장산도 한번 가봐서 직접 그 내장산의 정말 단풍이 정말 아름다운가 그렇게 모든 한 권을 갖다가 네. 진짜 내 거화 시킨다고 봐야 될 것 같죠. 한 권을 그냥 읽는데 1년이 걸릴 수도 있다. 정말 그 책대로 한다고 그러면 그 책 속에 나와 있는 지명이랄까 모든 장소 그 다음에 그 뭐 그 뭐 뭐죠 그 재료라고 해야 되나요? 책 속에 들어있는 네. 그런 것들 뭐 우리가 만약에 거문고가 책 속에 들어 이렇게 나와 있다면 네네. 거문고도 그냥 우리가 이렇게 상상으로 거문고라는 게 아니라 직접 확인하고 슬로우 리딩은 이제 그렇게 모든 책을 깊이 들어가서 이제 그 한 권을 갖다가 그냥 온몸 흡수한다는 건데 저거는 조금 안 맞았던 것 같아요. 네. 네, 슬로우 리딩은 네. 이제 세상이 하도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책도 그 반대 이주로 좀 이렇게 좀 천천히 읽으면서 네. 그 하나하나 그 내용을 되짚어 보면서 읽으면 어떻겠냐 해서 그렇게 좀 슬로우 리딩식으로 이렇게 독서법이 나온 것 같아요. 그 이제 책을 이제 필사한다고 할까요? 그 책의 내용을 이제 따라 적는 거잖아요. 네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필사도 이제 네. 저도 이제 책 그 여러 독서법 책도 저도 한번 읽어봤는데요. 네. 이제 필사는 왜 좋으냐면 그 작가들이 기본적으로 다 필사를 했다고 나와요. 맞아요. 뭐 조정래 유명한 작가님이랄까, 네, 그쵸? 신경숙 작가님이랄까. 네. 기본적으로 책을 이렇게 썼던 작가님들이 의외로 이렇게 필사 네. 그 자기가 존경하는 뭐 이렇게 읽고 싶은 책이나 그 존경하는 분들의 책을 작가님들의 책을 그대로 한 치의 그 단어도 틀리게 하지 않고 그대로 예 그대로 예. 이렇게 이렇게 베껴서 쓰는 그런 게 이제 필사라고 하는데 네. 그렇게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저 같은 게 손자병법이라든가 명심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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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이렇게 그냥 저는 네. 마음 닦는 의미에서 이렇게 필사를 좀 해봤습니다. 해보시고 어떠시던가요? 필사를 하니까 이제 마음이 저는 이제 네. 명심보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네. 보면 마음 이렇게 본연의 유턴으로 돌아가는 사람의 선한 행동 네. 그런 거를 많이 글에 나오잖아요. 기본적인 이렇게 인간이 해야 될 도리. 네. 네. 그래서 적으면서 이제 제 마음도 닦으면서 네, 조용히 그 시간 고요히 즐길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포인트 독서법이란 건 뭐 얘기하는 거예요? 아 포인트가 아까 제가 앞에 잠깐 말했던 네. 그 파레토의 법칙 20대 80, 80%의 원고에서 네. 20%의 원고가 나온다. 이 파레토의 법칙이 있는데 네. 우리가 그 한 권 안에 전부 다 그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그 중요한 거는 20%가 숨어 있다. 그쵸, 그쵸. 그래서
그거를 빨리 찾아서 읽음으로 이렇게 시간을 전략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많이 읽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포인트 독서법이라고 하는데, 이제 책을 그 전문성을 띈 사람들이나 네. 책을 이제 그 정보 면에서 많이 습득해야 될 뭐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 기본 바탕이 돼 있잖아요. 책을 많이 읽었던 기본 배경이 있기 때문에 포인트 독서를 그렇게 해도 무리가 아닐 것 같아요. 일반 그냥 이렇게 처음 읽는 사람이 있기에는 좀 그런 독서법이지만 네. 책을 좀 이렇게 꾸준히 읽었던 사람은 네. 포인트 독서법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으면 좀 이렇게 괜찮은 독서법인 것 같아요. 그럼 이거 중요 부분 20분 어떻게 뽑아요? 중요 부분은 이제 그 네. 목차를 보거나 아, 제목도 보면 이제 그 목차를 보면 웬만큼 네, 그 이 네. 책을 어떤 내용을 이 작가가 쓰고자 했던 의도가 실은 네. 목차 안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쵸, 저도 맞아요. 이제 제 책을 보면 딱 독서법이잖아요. 네, 그쵸, 그쵸, 예. 13가지의 독서법이 네. 나왔기 때문에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두고 쓴 내용이잖아요. 그럼 이제 다른 사람들은 제 책을 봤을 때 굳이 330페이지 다 안 읽어도 돼요. 그쵸. 독서법만 활용해서 네. 여기서 자기가 필요한 것만 뽑아가지고 자기 거만 시켜서 이제 책 읽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와 같이 포인트 독서법도 굳이 네. 전체 책을 다 안 읽어도 중요 부분을 그 목차를 통해서든지 그 작가가 프롤로그에서 그 제시한 내용들을 읽고 이렇게 그 뽑아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꼬리물기 독서법 아까 뭐 처음에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뭔가요? 아 이제 꼬리물기라는 거는 이제 제가 경험상 꼬리물기 독서법은 네. 제가 이제 처음에는 시크릿이라는 그런 분야의 네. 자기개발서죠, 그게. 네. 자기개발서를 읽었었다면 이제 그게 네. 끌어당김의 법칙이잖아요. 그쵸. 이렇게 누구나 사람이 상상하면 다 그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내가 원하는 상황을 다 끌어당길 수 있다. 약간 그런 그 비밀 시크릿이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근데 이제 또 그걸 읽다 보니까 다 끌어당긴다고 그래서 다 이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네. 내면에 그 네. 그 무시라는 게 있어서 맞아요, 맞아요. 이게 그 내면 작업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원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는다. 그게 이제 무의식 그런 그 심리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의식을 또 찾아서 막 또 읽게 되는 거죠. 무의식에 관계된 뭐 호노포노 시리즈 그런 네. 책들을 읽고 또 그런 강연도 듣고 근데 또 거기서 또 읽어보면 또 내면아이가 나오잖아요. 네. 그럼 또 이제 내면아이를 찾아서 읽게 되고 네, 또 이제 내면 아이를 또 이렇게 그 어떻게 하면은 그 내면 아이가 이렇게 뭐 그 내면 아이를 이렇게 다 이렇게 보듬어 주고 네. 이렇게 사랑으로 감싸줘야 된다. 그리고 또 네. 그걸 읽으면 뭐 또 모든 건 사랑이 답이다. 뭐 또 그 영성학의 더 단계 높은 조스펜자의 네. 뭐 사랑 모든 건 사랑이 답이다. 또 이게 계속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그렇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꼬리물기를 읽었고, 그다음에 이제 보편적인 꼬리물기 독서법은 네. 책을 읽다 보면 이렇게 책 속에서 작가들이 이렇게 언급한 책 내용 책이 나와요. 네네. 이제 저도 이제 그것도 많이 활용했었어요. 뭐 참고 문헌이나 뭐 이런 것들 사례 나온 것들. 예, 책을 그 작가가 이제 어느 책에서 뭐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뭐 의식형 네. 바로 또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 이렇게 적어놓고 제가 또 뭐 사서 읽든지 도서관에 가서 읽든지 하고 그렇게 해서 꾸준히 그러니까 꼬리물기는 우리가 뭐 고구마 캐면 막 주변 두드러 나오듯이 네. 그 계속 이게 연결해서 읽는 독서법인 것 같아요. 꼬리에 꼬리를 읽는 독서법. 그 기록 독서법이라는 건 어떤 것들을 이제 기록을 한다는 건가요? 이제 기록 같은 경우에 이제 네. 저 같은 경우에는요. 네. 저는 그 책을 읽고 네. 제 인스타에도 보면 네. 이제 제가 도서관이나 네. 이제 카페에서 책을 읽고 네. 항상 옆에는 이제 노트와 볼펜을 놓고 그때그때 마음에 울리는 단어나 네. 그런 구절이 나오면 네. 바로 저는 적어요. 몇 페이지, 며칠 날, 네네. 며칠 날 이제 어떤 책에서 몇 페이지에서 이런 내용 그대로 복사 한 치의 그 단어도 틀리게 안 적고 그대로 베껴 적는 것도 있어요. 네. 읽다가 이렇게 제 마음에 꽂히는 그 글이 나오면은 그다음에 이제 그
책에다가 바로 저는 또 제 생각을. 아, 책에다 적는 거예요? 네, 저는 책에다 적어보래요. 왜냐면, 노트에다 길게 적는 거는 적는 거고, 또 책에다가 바로 밑줄을 치면서 제 생각을 거기 옆에다가 토시를 달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기록 독서법은 이제 책을 읽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그, 굳이 길게 적지 않아도 저는 되는 것 같아요. 굳이 막 길게 적으면, 요즘 솔직히 말해서 책 읽는 것도 대단한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막 뭐까지 이렇게 글씨까지 써라하면 좀 버거우니까. 그렇죠. 그 자기가 이 책에서 하나 정도 이렇게 붙잡고 싶은 단어나 그런 글귀 같은 경우에는 가볍게 그냥 낙서하듯이 항상 노트를 옆에다 놔두고 이렇게 적으면 저는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병렬식 독서법. 네, 병렬식 독서법은 병렬식은 이제 상충되는 관련서가 아니어도 돼요. 예를 들어 뭐 독서법을 검색하면 독서법을 10권을 놓고 물론 그렇게 읽어도 상관없지만 일단 병렬식 독서법은 전혀 상관이 없는 뭐 인문학이랄까, 자기계발이랄까, 경제서적이랄까, 영성학이랄까 그냥 그냥 이렇게 전혀 관계치 않는 책들을 그냥 쌓아놔요. 쌓아놓고 자기계발서 쉽게 읽다가도 다른 책도 열어봐가지고 읽고 또 그게 이제 또 경제서적 같은 게 좀 내용이 딱딱하잖아요. 그럼 좀 읽다가 한 뭐 20, 30페이지 읽다가 또 다른 책으로 건너가고 그래서 굳이 내용이 전혀 상반된 내용으로 이렇게 끊겨버리는 거죠. 근데 오히려 그 병렬식 독서법이 내 자극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거기까지는 제가 경험을 못했는데 병렬식 독서법이라고 이제 내용은 아무튼 이제 그런 독서법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꼭 다르게 놔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무조건 한 15, 16권을 그냥 뭐 거실이나 뭐 화장대 옆에나 침실 옆에나 그냥 무조건 막 좀 책을 저는 너부러져 잘 이렇게 정리해놓진 않고 좀 너부러 아무 곳에 가도 책이 있다 해서 막 TV를 보고 싶고 막 그런 걸 차단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책이 그냥 옆에 막 있으면 양심상 그래도 그냥 책을 읽자 그래갖고 이제 더 이렇게 마음 조절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저는 같은 주제인다라는 다른 주제의 책들을 일단 읽는 거군요. 네, 이게. 저는 다른 왜 그러냐면 병렬식이 독서법의 장점이 뇌를 활성화시킨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그 똑같은 관련된 글이 아니기에 상충되는 부분의 책을 여러 가지 놓고 읽기에 이제 그 뭐냐 뇌가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거 이렇게 잔잔한 옆에 막 이렇게 먹고 들어가려고 하면서 막 그쵸. 그냥 건성건성 막 이렇게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새로운 분야니까 내가 세팅을 딱딱 한다는 거죠. 내 자극을 주는 거군요. 그래서 근데 뭐 관련 서적 뭐 열 권 읽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병렬식이라고 딱 그 자체 독서법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내린다면 그렇게 여러 이렇게 같은 주제가 아닌 거를 그렇게 읽음으로써 얻는 그 내 자극이랄까. 그 질문 독서법이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아 이제 이거는 그 유대인의 하부타 독서법하고 좀 비슷한데 아 이것도 좀 시간은 많이 걸리고 일단 그 독서 경영에 가면 그 질문을 하고 서로 이렇게 이렇게 내가 못 느꼈고 못 잡아냈던 걸 상대방이 잡아내서 이렇게 말해줌으로써 이렇게 듣게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이제 질문 독서법이라는 거는 그 작가가 이제 아, 뭐 하루에 한 시간씩 책을 읽어야 된다. 책을 뭐 끊임없이 읽어야 된다. 머리가 좋아지기 위해서 TV에서 어려운 책도 읽어야 된다. 막 작가들은 자기의 주장을 쓰잖아요. 근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질문은 왜 이렇게 읽어야 되지? 나 같으면 쉬운 걸 또 뭐 어려운 거 읽어갖고 스트레스 받느니 나는 그냥 쉬운 것 쪽으로 많이 읽을 거야. 그래서 나는 독서 습관을 먼저 들일 거야.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 생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도 그냥 작가가 주는 그 글을 그냥 그대로 받아서 그냥 뭐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약간 비판적, 사고적, 그러면 이제 생각 같은 것도 커진다 그 말이죠. 이게 질문, 어떤 걸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그 수준 높은 다양한 답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도 한 파트를 읽고 나서는 아 내가 여기서 얻은 건 무엇일까? 네. 아 내가 여기서 그 따라 실천해야 될 거는 어떤 것일까? 이렇게 스스로 질문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적으면서 자기가 행동까지 이어지면 정말 좋은 독서법이죠. 그 묵독 독서라는 건 뭔가요? 아 묵독은 이제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독서법인데. 네. 우리 일반인들은 거의 이제 저도 묵독을 많이 사용해요. 네네. 왜냐하면 뭐 출퇴근길에도 읽어야 되고 어디서든지 그냥 책만 들면 네. 눈으로 그냥 흐르듯이 이제 읽을 수 있는 독서법이고 솔직히 뭐 막 전쟁이 일어나도 내가 책을 읽고자 생각한다면 읽을 수 있는 게 묵독 독서법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냥 조용히 책만 있다 하면 그냥 눈을 뜨고 그냥 읽을 수 있는 게 묵독이에요. 그냥 책을 그냥 조용히 그냥 눈으로 빠르게 읽을 수 있죠. 우리가 그냥 책을 읽는다고 표현을 할 때 쓰는 게 묵독 독서법이니까. 네, 그죠. 묵독은 그냥 가장 일반적인 보편적인 일반적인 그냥 모든 독서법을 네. 통틀어서 그냥 묵독인 것 같아요. 네. 조용히 그냥 책을 읽을 때 작가님 독서 목록을 작성하시나요? 저는 이제 굳이 네. 그 뭐냐 이게 그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네. 노트에다가 그 순간순간 이렇게 막 적는다고 그랬잖아요. 네. 안 적으면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내가 도서관을 가서 책을 읽으려고 그래도 네. 너무나 방대한 양이 있기 때문에 뭐를 내가 읽어야 될지 그렇게 많은 책에 막 압도당해요. 그래서 항상 책을 읽으면서 적어야 돼요. 네, 내가 네. 읽고 싶은 책 네. 순간순간 오 지금 뭐 베스트셀러가 뭐지? 그러면 이제 적어놓고 내가 이거 도서관 가서 나중에 찾아서 이제, 읽어야지. 그래서 항상 저도 적어야 돼요. 왜냐면 기억력이 저도 딸려가지고 그래야 도서관 가서도 빌리는 시간도 절약이 되고 해서 목록표는 막 이렇게 말로 하니까 뭐 대단한 것 같은데 그냥 독서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적는 거가 그냥 그게 독서 목록이에요. 읽고 싶은 걸 적는 거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지금 읽고 싶었던 책을 쭉 책 제목을 적어놓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도서관이나 서점 가서 이제 사서 사거나 뭐 빌려보고 그렇게. 네, 빌려보면 이제 그거 이건 읽었으니까 그냥 지우고. 네, 지우고. 그렇게. 그 이제 우리가 책을 이제 천권 읽으셨으면은 네. 뭐 이제 한 번 읽고 딱 끝난 책도 있고. 네. 뭐 두 번, 세 번, 뭐 다섯 번 읽는 책도 있잖아요. 당연하죠. 이제 그런 뭐 책들의 기준이 좀 있나요? 이런 책들은 한 번 읽고 이런 책들은 내가 여러 번 읽게 되더라고 이런 거. 네. 이제 지식 이걸 네. 읽었을 때 네. 이제 내 지식이 좀 업그레이드 될 것 같다 하는 책들은 그 제독할 때 저는 이제 따로 모아놔요. 제가 지금 제독하고 있는 책이 축의 전환도 네.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보면은 그 이렇게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래학자가 미리 써놓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다시 읽으면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뽑아낸 저 나름대로 이렇게 제가 나한테 이로운 걸 뽑아낼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쵸. 뭐 그 책에서 보면 앞으로는 뭐 여자들이 더 네.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게 더 네. 범위가 넓어지고 예, 여자들이 이렇게 더 이렇게 남자들보다도 더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다고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오히려 남자들이 더 이렇게 할 게 없어서 여자들 거전 장악한다 좀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축의 전환도 제독하기 제가 제독했던 거고 정의란 무엇인가도 네네. 저번 추석에 제가 제독했던 거고 이제 이렇게 제가 좀 지식이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그런 책들을 제가 제독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읽었을 때 제가 마음이 이렇게 이렇게 고요해지고 마음 공부가 됐던 책들 있잖아요. 네. 호호포노포노 시리즈도 제가 좀 제독했던 것 같아요. 거기도 왜냐면 마음 공부잖아요. 무의식을 정화시키고 그치. 예, 그 기본적인 모든 걸 이렇게 네.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내 무의식 정화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잊어버리기 전에 한 번씩 제독하는 것 같아요. 의외로 제독이 하면 좋은 게 뭐냐면 제독도 실은 권수로 쳐주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한 번 읽었을 때 거기에서 내가 얻었던 거가 두 번 읽었을 때, 세 번 읽었을 때 다른 게 또다시 권수가 있기 때문에 네. 나한테 이익이 됐던 거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것도 권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그 제독했을 때 오히려 이렇게 더
처음에 얻지 못했던 부분도 다시 내가 볼 수 있고 해서 제독이 의외로 괜찮아요. 저도 제독 많이 하는 편이에요. 예, 제 책 서재에서 그냥 도서관 안 갔을 때는 그냥 서재에서 이렇게 보고 제독 꺼내서 많이 하는 편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독할 만한 책들을 주로 사시겠네요. 아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읽고 싶었던 책을 순간순간 그냥 이렇게 뭐 요즘 많이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책들도 들리는 책들도 있고 베스트셀러도 한 번씩 검토해서 아 그러면은 한 달에 책값을 얼마 쓰세요? 저는 이제 솔직히 저희 집에 있는 책이 제가 다 산 거잖아요. 7,800권 서재안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책에 대한 솔직히 돈을 아끼지는 않아요. 그래서 책도 사기도 하지만 도서관에 일단 갔을 때 저는 제 회사 근처에 도서관 그 가입증도 있고 집 근처에도 제가 회원증이 다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 도서관을 가서 제가 원하는 책이 없으면 저는 사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일단 있는 책은 빌려서 그 자리에서도 읽고 가져와서도 읽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막 또 그 책을 쓸 때는 솔직히 다 샀어요. 예, 한 100권의 책을 다 사야 제가 거기다 메모를 하면서 막 밑줄도 치면서 내 생각을 그 자리에다 막 지저분하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메모하고 낙서하면서 해야 될 경우에는 사야 되겠죠. 아, 그 독서 이제 많이 하셨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 궁금해 하시거든요. 대체 책을 얼마나 읽어야 좀 삶이 변한 걸 느껴지냐. 언제 좀 뭐 독서 하시면서 아, 나 그 이 정도 읽으니까 뭐 생각이라든지 뭐 내가 좀 삶이 변한 것 같다 이런 포인트가 있었나요? 이제 저는 책을 이제 계속 이제 꾸준히 회사 다니면서도 퇴근 시간이랑 이제 주말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책을 읽다 보면 책 속에서 책을 읽어야 그 변화가 일어나고 어차피 읽을 바에는 그 임계량이라고 하죠. 예, 그렇게 그 임계치를 채워서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사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목적이잖아요. 독서가. 근데 이제 그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300권 읽었다, 500권 읽었다, 1000권 읽었다. 물론 1000권 읽었으니까 더 내 지식도 쌓이고 제가 이제 그 더 깨달음도 있었겠죠. 많이 읽으면 더 좋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책이 몇 권을 읽어라 임계치가 도달한다 그런 것보다는 그냥 적어도 인생 살면서 1000권 정도는 읽어봐라. 그냥 저는 그러고 싶어요. 1000권. 1000권 정도는 그냥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러거든요. 어차피 저는 죽을 때까지 책을 읽을 거거든요. 제가 잘하는 거가 없어서 책밖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죽을 때까지 읽을 건데 이렇게 읽다 보면 솔직히 막 소름 돋을 때가 있어요. 내가 책을 안 읽었으면 어쩔 뻔했을까. 이거를 나는 아는데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책을 읽을 때마다 아 이걸 안 읽어 이거 못 읽었으면 어쩔 뻔했을까 그런 게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요즘에 이제 그 21세기의 최고의 비즈니스 요즘에 이제 그 유통 같은 것도 많이 변화가 됐잖아요. 많이 그런 책들도 저는 많이 찾아서 읽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가 지금은 건설업에 근무하고 있지만 제가 또 세상이 빠르게 막 지나가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또 제가 미리 그 유통 구조 뭐 21세기 최고의 비즈니스 책을 읽고 거기에서 나왔던 거를 제가 또 선점해서 제가 또 그 분야에 몸담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독서는 해본 사람만이 독서의 그 필요성과 중요성을 아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1000권 읽는데 몇 년 걸리신 거예요? 1000권은 솔직히 말해서 제가 말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책을 항상 태어나서부터 다 포함한 1000권이에요? 아니요. 저 어렸을 때는 책을 그냥 숫자에 넣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제가 한
그 한 20년 전 네. 그냥 저 사이에 나와서 네. 그때부터 읽은 걸 해서 직장 다닐 때부터 그 직장 옆에 그때 야. 당시에는 대여점이 있었어요. 네. 책 대여점. 네, 맞아요. 맞아요. 옛날에 있었어요. 뭐 이렇게 가입하고 그쵸, 나서 예. 300원, 500원 뭐에 그렇게 그때부터 저는 책을 그렇게 회사 옆에 다 그 대여점에다가 해서 기억이 나요. 항상 빌려서 저녁 막 12시까지 야, 대단하다. 그때는 이제 소설을 읽었던 것 같고 요즘은 소설보다는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미래 서적 같은 거랄까. 트렌드나 뭐 미래 전망 이런 거. 전망을 이제 뭔가 이렇게 준비를 하잖아요. 저도 네, 앞으로는 그쵸, 그쵸. 뭐가 세상이 그쵸? 있던 게 금방금방 없어지고 하니까. 그쵸? 그래서 좀 미래 서적 같은 거를 좀 많이 읽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그 천권의 책 중에서 내 인생을 좀 바꾼 것 같다. 아니면 진짜 이 책 읽고는 정말 큰 충격이 왔다. 내게 이런 임팩트가 있었던 책 뭐 한 권 꼽으면 어떤 책? 인생책? 아. 네, 일종의 인생책이죠. 저는 약간 영성학 쪽에. 영성학? 네. 아, 그 종교가 있으신 건가요? 종교는 저는 솔직히 기독교죠. 아, 기독교를 갖고 계시고. 기독교인데 이제 전 네. 책을 영성학을 많이 읽다 보니까 영성학이라고 하면 네. 기독교를 생각하면 안 돼요. 어, 그럼요. 약간 호호포노포노 시리즈라니까. 아~ 그다음에 그 조스 펜자의 아, 예. 뭐 그 있잖아요. 예. 아~ 뭐 누구나 뭐 그. 뭐 끌어당김의 능력자가 될 수도 있다. 뭐 의식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의식이죠. 의식 개발 아. 비슷한이죠. 의식 혁명,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의식 혁명. 그다음에 그런 그 저는 이제 그 뭐냐 의식 혁명도 되게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의식 혁명도 되게 좋았어요. 내 안에 참나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시리즈도 되게 좋았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또 다른 참나 지성. 근데 우리가 그걸 알고 있는 거와 모르고 있는 거는 천지 차이거든요. 그쵸, 그쵸. 왜냐면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고 그러면 네. 지금의 나는 어떻게 보면 그 지금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내 안에 또 다른 나를 꺼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그런 책들도 많이 좋아했었고 그다음에 우리는 신이다. 그분의 이름 작가 이름은 생각은 나지 네. 않는데 그거 처음 읽었을 때 되게 쇼킹했던 것 같아요. 또 약간 의식 약간 그거예요. 약간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영성학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왜냐면 신 우리는 신이다. 네. 그 뭐냐 내 안에 신이 있다. 약간 그런 쪽에서 근데 약간 의식 개발 많은, 이쪽에 관심 네, 많으시군요. 그쪽이 더 그 책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책을 읽으실 때 밑줄 치심을 읽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그냥 읽으시는? 전 제 책은 밑줄을 그어요. 아, 그럼, 항상 네. 이렇게 제 거 인스타 들어오면 알겠지만 네. 항상 이렇게 볼펜과 노트를 이렇게 볼펜 이렇게 네. 끼워가지고 제 거 책은 네. 제가 사서 읽는 책은 항상 밑줄을 긋고 읽어요. 그다음에 이제 또 버스 출퇴근 시간에 네. 교통 거기에다 또 굳이 볼펜이 안 나올 네. 경우에는 그냥 놓고 읽을 보고, 때도 있고 근데 웬만하면 중요한 건 이렇게 밑줄 쳐놓으면 이렇게 밑줄 치면서 이게 중요하구나 하면서 이렇게 더 이렇게 세심히 보는 그런 거 좀 있어요. 그래서 칠 때도 있고 안 칠 때도 있고 하는데요. 치는 것도 많이 선호합니다. 그럼 이제 저는 사실 책을 읽을 때 밑줄 안 치는 편이거든요. 안 쳐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밑줄을 뭐 굳이 치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 이제 밑줄을 쳐놓으면은요. 네. 이제 제가 밑줄 친 거가 그 네. 5am의 아침 네. 시작. 그분 책도 제가 좋아해가지고. 아 5am 그 책이요? 네. 그 작가 이름이. 모르겠어요. 이름 제가 까먹었어요. 그분도 예, 예. 아 그분 책도 제가 예. 좋아해가지고 다 검색해서 사서 읽은 것 같은데 그 책 하나하나 제가 다 이렇게 빨간 펜으로 그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읽을 때 네. 굳이 전체 안 읽고 아, 밑줄 친 거 다시 읽는 거군요. 예, 한 번씩 이렇게 옆에다 놓고 넘기면서 밑줄 친 거만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제 책을 읽는 이유가 이제 요즘은 뭐 이런 게 강한 것 같아요. 경제적 자유. 내가 부자가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책을 좀 많이 읽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서점에도 가도 뭐 주식, 부동산 책이 잘 나가고 다른 책이 잘 안 팔리고 약간 이런 이제 좀 트렌드가 있는 것 같은데 책으로 부자 되는 방법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부자 되는 거는요. 네. 내 마음이 일단 풍요로워야 그 부도 끌어다니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실은 그런 풍요로운 그런 거가 책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한두 권 읽고 부자 되려고 하면 그거 도둑놈심보예요. 네. 저도 천 권은 읽어야 돼요. 네. 천 권 정도 읽으면 네. 부의 길목이 보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말해서 네. 책을 천 권을 읽으니까 네. 책을 쓰게 된 거잖아요. 그쵸, 그쵸, 책이 그쵸. 잘 팔려요. 요즘에 베스트셀러예요. 그쵸, 그럼 그쵸. 그만큼 수익이 또 맞아요,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부가 자동으로 들어오는 그게 성립이 되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책을 읽으면 부자 된다는 거는 네.
솔직히 말해서 이게 저는 뭐 제가 좀 부자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네네. 예를 든다면 네. 일론 머스크나 워렌 버핏 네. 그다음에 빌 게이츠 모든 분들이 네. 실은 그 손정희 씨나 네. 제가 쓴 그 박현주 네, 미래셋 네. 회장님이나 다 그 평전을 보면 독서가 나와요. 제일 1순위가 독서예요. 독서를 통해서 부의 길목을 봤다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게 증거물이잖아요. 그쵸, 그 사람들이 그쵸. 지금 다 그렇게 부자를 그쵸. 누리고 독서로 인해서 이렇게 자기 지금 현재 위치에 올라왔다고 그렇게 네. 선포를 했는데 그게 증거 아닌가요? 부자 되고 싶으면 책을 열심히 읽으세요. 독서법의 저자로서 앞으로의 희망이 있으시다면 개인적인 바람이나 희망이 있으시다면 네. 저는 이제 독서법을 네. 실은요 제가 네. 대의를 품고 제가 저희 그 요즘에 솔직히 어떻게 보면 네. 제가 이 말을 표현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네. 하지만 네. 먹방 같은 게 많이 나오면 세태한다는 거래요. 뭐 그런 얘기 있었죠. 네. 예. 근데 우리가 실은 계속 먹방 프로그램이 나왔었잖아요. 한 십몇 년 전에 그렇죠. 책 읽을 기회가 있을 때는 뭔가 지금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 그때 되게 왕성했었어요. 우리나라 경제나 모든 게 책 읽읍시다 하면서 막 다 어린애서부터 네, 네. 엄마들까지 막 네. 독서 논술 막 그게 학원도 활성화되고 막 책을 그렇게 많이 읽고 방송에서 미디어에서 계속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때는 막 그 통치자 대통령까지도 막 책을 막 이렇게 많이 읽는 분이었고 네. 근데 그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가 TV만 키면 먹방이니까 다 먹는 거죠. 그게 저는 가장 안타까웠어요. 왜냐면 우리가 그 뭐 수능이나 애들 그 수석했던 인터뷰를 하면 기본이 다 이런 그 일반 학원보다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찍 그 학교에 가서 책을 읽었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네네. 근데도 그 기사가 잠깐 나오는데도 그때만 독서의 필요성을 느끼고 우리 부모님들도 또다시 그걸 잊어버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실은 저는 모든 것의 기본이 제가 책을 읽고 독서법을 써서 그런지 몰라도 네.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는 말하는데 기본이 저는 독서인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세상이 막 힘들다고 그러고 우리 모든 게 막 다 이념, 정치 이념이랄까 모든 면에서 이렇게 이렇게 합체가 안 되잖아요. 다 각자 탓을 하면서 이렇게 뭔가 혼란스럽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독일이나 강한 나라들, 네. 필리핀, 막 그 스위스 그런 쪽 영국 다 독서를 권장을 해요. 왜냐? 국민들이 독서를 해야 그 나라가 강한 나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짜 의무적으로 그렇게 독서를 권장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솔직히 말해서 언론에서 일단 그렇게 예전처럼 책 읽읍시다 그렇게 프로를 해주면 정말 좋겠고 그래서 저는 온 국민 그 독서 여념을 그러니까 그 십몇 년 전에 그 독서 책 읽읍시다 그런 열풍이 일어난 것처럼 제 책을 통해서 그 진짜 일반인은 80% 사람이잖아요. 네. 저보다도 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쓰는 독서법이 많아요. 근데 저는 초등부터 작년까지 네. 그 모든 사람들이 읽었을 때 이거는 초등생이 읽어도 이해되기 쉬운 그런 문체와 단어로 그걸 가장 먼저 제시를 했었어요. 제가 그 케어를 받았었어요. 책을 쓰면서 이거는 초등생이 읽어도 네. 독서법으로서 읽을 수 있는 책 그다음에 나이든 뭐 나이 드신 분 작년이나 나이 드신 네. 분이 읽어도 그 읽을 수 있는 그런 문체와 단어로 시작을 하라고 그래갖고 그런 개념, 여념을 가지고 제가 이 책을 완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책이 물론 저는 제가 베스트셀러가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수익이 발생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저는 또 나눔을 할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항상 나눔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스스로 보여주시고 또 그 항상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저는 항상 마음속에 그런 기본적으로 네. 나눔을 깔고 가거든요. 그래서 전 국민이 이렇게 독서 그런 독서 그 다시 붐이 일어나서 그런 이렇게 독서 붐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여념을 담고 이 책을 썼기에 정말 그 제 책을 통해서 국민들이 이렇게 그 온 국민들이 독서 조금이라도 이 책을 읽고 나도
책을 읽어야 되겠다. 제 친구들은 다 그렇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 너가 책을 읽고 이렇게까지 책을 냈을 정도면 네, 네. 나도 빨리 책을 읽어야겠다. 절대 늦은 게 아니다고 네. 하면서 자기네들 지금 열심히 독서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그런 말 들으니까 너무 좋고 제가 그 의도였거든요. 진짜 누구 하나라도 내 책을 읽고 아 독서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책의 중요성 이렇게 독서를 해야 되겠구나. 예, 그렇게 해서 작은 것부터 이렇게 제 책을 통해서 그 독서법을 보고 쉽게 하나하나 단계별로 이렇게 읽다 보면 진짜 누구나 나는 책은 이렇게 우리가 처음에는 악기 칠 때 아무것도 모르니까 어렵지만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이게 뭐 이 악기 치는 것도 늘듯이 책도 그와 똑같다고 봐요. 근데 처음부터 막 잘한다는 것보다 일단 해야겠다 생각하고 정말 이렇게 한 권씩이라도 일단 이렇게 쉬운 책이라도 읽기부터 이렇게 시작한다고 하면 꾸준히 읽으면은 독서의 그런 진가를 또 다른 분들도 느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이제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솔직히 이제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스펙도 좋지도 않아요. 네. 오직 책을 읽었다는 이유만으로 네. 모든 그 훌륭한 분들이 저를 이끌어 주시고 이번에 이렇게 또 제가 그 책이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도 저 추천인들 보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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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막강한 사람들. 네, 네. 누가 그 후기에 네. 아 직장인이 어떻게 이런 사람들 전부 그쵸. 전국적으로 네. 이렇게 광범위한 네. 사람들의 추천서를 받았냐고 네. 궁금하다고 네. 후기를 올렸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제가 그분들한테 이렇게 도움을 청할 수 있었던 것과 또 그분들이 바쁜 와중에도 저한테 네. 그렇게 추천사 를 이렇게 훌륭하게 써주신 이유는 네. 제가 책을 읽었다는 거 그거 하나 그리고 청원의 책을 읽고 책을 이렇게 내놨다는 거 그 하나만으로 저는 내가 저를 증명한 거잖아요. 독서를 그쵸. 함으로써 그쵸. 실은 마음 공부도 돼요. 책을 읽다 보면은요 악하게 살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책 속에서 뿌린 대로 거둔다고 나와요. 근데 어떻게 악하게 살아요? 어떻게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치, 사냐고요? 그치. 책을 읽으면 자동적으로 내가 스스로 내 인격을 내가 스스로 디자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성공자들도 책 읽는 사람을 엄청 좋아라 해요. CEO들도 책 읽는 사람 좋아해요. 연봉도 책 읽는 사람 더 많이 줘요. 그러니까 책은 정말 지금 현실을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현실 이렇게 힘들다고 하는 분들은 네. 저는 정말 꼭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려요. 책으로 분명히 거듭날 수 있고 저는 인생 역전도 저는 책으로도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면 저가 제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알겠지만 네. 제가 인생 역전이에요. 제가 증거인이에요. 학교 네. 친구들이 난리가 났어요. 네. 패닉 상태라고. 저가 어떻게 너가 네. 이렇게 책을 네. 그래서 네. 진짜 저는 솔직히 피토하는 심정으로 막 말하고 싶어요. 책을 읽으시라고. 그냥 무작정 읽으세요. 그냥 네. 읽다 보면 길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